찬희 씨 인터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찬희 씨가 평소에 동현 씨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부심을 느낀다고. 지금 운동하는 지가 한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. 아 진짜요? 1년 넘어. 아니 했어요. 지난주에 했어요. 뭘 했어요? 아, 집에서? 야,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알비 했어. 아니 확장한 거 말고. 운동 그런 거. 아니 확장한 거 말고. 확장하고 이런 거 말고. 아니, 운동할 때마다 알비 계시면. 아니 잘 알비. 알병이랑 하면 좀 시합 게임을 얘기하는 거. 네, 집에서도 UFC 게임이 있는데 그 김동현 선수님이 아. 나오셔가지고 네. 그 캐릭터로 게임 해봤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, 근데 거기에서는 네. 그렇게 세진 않더라고요. 아, 몰라, 그게 그 무슨 치라고 하지? 그게? 능력치? 아, 네, 능력치. 무슨 치? 좋지 않아서 그게 낮아. 있던. 그래도 동현 씨 캐릭터로 할 정도로 예, 네, 진짜 한번 정말 만나뵙고 싶었어요. 아, 네. 몸도 이렇게 되게 크시고 네.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. 올해는 또 다시 시합을 네. 할 예정이니까 아 진짜요? 그러니까 아.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발견하면 곧바로 시합을 아. 지금 그것만 보고 있어요. 지난 1년 동안 계속 그걸 발견하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. 계속 찾고 있습니다. 유엽씨 형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어, 계속 찾고 있어요. 이거 좀 되겠다.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 너무 세진 경우 있으면 다시 세진 경우 빨리 해야겠네. 그래요, 꼭 얘기해줘. 그 상대에게 그동안 동현 씨가 분장했던 거 다 모아서 보내드릴게요. 긴장감 낮추고 오라고. 코네들. 자, 찬희 씨는 요즘 나래 씨 방송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떨린다고. 20살 찬희 씨. 나래 씨 축하드립니다. 놀토 나와서 이런 대접 처음이야. 와. 아니 너무 떨리다 못해 설렌대요. 왜? 그 정도라고. 아, 왜냐면 이게 요즘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오. 이제 방송 나오는 거 항상 보는데 이제 너무 이뻐지죠. 예전을 많이 봤구나. 미모 소리야. 예전 모습을. 그럼 요즘이 최고의 미모를 자랑한다? 아니요. 아직 최고의 미모는 아니신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아름다워지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게 최대치인데? 형에서도 얘기했어. 더 이상 없다고. 어때요? 실물이 좋아요? 아니면 화면이 더 예뻐요? 아, 화면이 좀 더. 애들이 거짓말을 못하네. 애들은 거짓말 안 한다. 로운 씨가 만약에 롤토 고정에 들어온다면 최소 키범이 롤 정도는 내가 소화할 수 있다. 최소! 최소? 최소! 가는데! 제가 롤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오, 진짜요? 네, 만약에 본방을 못 보면 다시 보기로 볼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제가 웬만한 거는 거의 절반 이상은 맞췄더라고요. 정도요? 야, 그러니까 이게 잠시 후면은 밝혀지는 거지. 이게 밝혀지네요. 궁금하다. 이게 보는 거랑 현장이랑 다르네요. 얘기가 나올지. 왜 스피커가 이러죠? 이런 얘기 나오면 끝이거든. 근데 최소라 그래서 최소.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될 거야. 열심히만 한다면.